짜장면, 우동, 짜장면, 국수, 옛맛은 잊어라. 색다른 재료와 색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오늘의 면 요리. 입속으로 후루룩 들어가 비리릭 사라지면 새로운 맛의 세계가 펼쳐진다. 먹다 보니까 계속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고소한 맛하고 달콤한 맛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입이 먼저 알아보는 색다른 면 요리의 세계. 한 입 먹으면 그 탄력에 반할 수밖에 없는 맛 좋은 면 요리 먹으러 출발해볼까요? 홍대의 새로운 명소. 찾아와서 먹고 배달시켜 먹고 포장해서 먹는 이곳.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두르고 마늘 양념 넣어서 볶아주면 고소한 냄새가 식당에 가득 차고 맛내는 재료들 하나씩 넣어주면 비로소 맛내기 시작. 저희가 매운 칠리소스를 위주로 해서 고춧가루랑 그다음에 밥까지 이제 매운 양념도 들어갔고요. 화려한 요리사의 손놀림에 웬만한 면 요리는 명함도 못 내밀 판. 아무래도 국물이 있는 경우에는 국물에 시간을 더해주고 우리가 볶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스들과 어울려서 아삭함을 더해주기 때문에 쌀국수에 부추와 숙주는 없어서는 안 될 재료들. 시원한 맛에 반한 사람들 더 주세요. 요리하다 말고 냉장고 문 열어젖히는 요리사, 뭘 보여주시려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쓰는 10ml짜리 굵은 쌀국수입니다.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한 2시간 정도 찬물에 이제 불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을 꺼낸 다음에 이제 이걸 찬물에 불릴 거예요. 맛있는 쌀국수에는 넓적한 쌀국수 면이 제격. 그렇게 해서 이 딱딱한 면이 이제 이렇게 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쌀국수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다른 면보다는 좀 불지 않는다는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쌀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입맛에 잘 맞고. 2시간 후 잘 불린 면을 따로 삶지 않고 먹는 것이 특징. 쌀로 만든 면이라 삶으면 서로 붙어버리겠죠. 준비가 끝난 면은 대기하고 본격적으로 볶음국수를 만들 차례. 블랙푸드의 시대가 왔다. 면 요리도 검은 콩을 이용한 쌀국수가 대세. 페스토를 저희가 만들어요. 검은 콩이랑 올리브랑 치즈가루 그리고 이제 땅콩이랑 구운 잣가루 같은 걸 섞어갖고요.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좋은 재료와 아이디어가 만나 새로운 요리 탄생. 쌀국수 위에 튀겨낸 쌀국수면 올려주면 맛도 좋고 보기 더 좋은 검은 콩 쌀국수 완성. 90%가 쌀이다 보니까 구우면은 누룽지 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위에다가 데코레이션. 미리 불려놓았던 넓적한 쌀국수 다시 등장. 프라이팬에 넓게 펼쳐주고. 혹시 이걸 구우면은 떡 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어요. 불만 난 쌀국수면 서로 붓기 시작하면 위에다 파마산 치즈가루를 뿌려요. 진한 치즈의 맛 느끼게 해줄 모짜렐라 치즈 듬뿍. 쌀국수면 사랑해요. 부치전처럼 이렇게 전 모양으로 동그랗게 변해요. 뚜껑을 열어라. 퍼져나오는 빈대떡 혹은 미니 피자로 재탄생. 기호대로 불러주시고 마지막으로 귀한 벌꿀 뿌려주면서 방점 찍어주면 듣도 보도 못했던 쌀국수 빈대떡 완성. 박수 한번 주세요. 가래떡에다가 조청을 찍어 드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힌트를 얻어갖고 꿀을 넣게 됐어요. 잘 어울리나요? 아,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국수도 먹고 떡도 먹는 놀라운 현장. 쌀국수를 이용한 새로운 음식의 탄생. 일단 드셔보시라니까요. 가격도 적당하고요. 맛있어요. 후루룩 소리내며 먹는 면 요리. 검은 콩이 들어가서 색다르고요. 유명 되게 프랜차이즈 쌀국수 식당도 있는데 전혀 이제 뒤지지 않는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한 절반 정도? 한 입 덥석 베어보는 쌀국수 빈대떡. 모양을 보면은 아 이게 면이구나 하겠는데 먹어보면은 국수로 만들었는지 별로 잘 못 느끼겠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면 요리를 만든다 하여 유명세 톡톡히 타고 있는 한 음식점. 요리사의 뒷모습부터 심상치 않은 요리임을 말해주는데
现在火的是那豆角面。 중국에서는 이미 그 명성이 자자한 도상면. 한 면에서도 부분에 따라 맛이 다른 신기하고도 오묘한 면이라는데. 도상면만의 특유의 반죽. 主要看这个面就是跟手的感觉是这面饺子特别好了才可以说。